다음 토론은 그 건강제일의원 박원 원장께서 5분 정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제1의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이상훈 박사님의 자료집에 지금 박원 원장의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그 참고하시면서 말씀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보면 순서에 보면 좀 그 나와 있습니다. 박원, 한번 뒤 넘겨보시죠. D&D라는 제품을 처음에 전류 받았을 때 관심만을 하면서 저희 환자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아주 놀라고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 사례 5부터 보겠습니다. 78세 여자인데 14년 전부터 당뇨를 진단받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굉장히 그 전신 약화가 일어나면서 폐혈증으로 입원을 하고 급성 심신염으로 시연 사망 직전까지 환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히 항생제를 투여한 뒤에 회복이 돼서 퇴원은 했지만 결국은 전신의 그 어떤 무기력증이라든가 회복 상태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개선되었었습니다. D&D 시기를 투여하고 나서 약 3일째부터 간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투여받던 인슐린 30단위를 바로 끊게 되었고 인슐린 30단위를 끊고도 그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회복 속도가 놀랍게 반전이 됐습니다. 이분이 약 3개월 정도를 수액을 진통 투여를 했어요. 이분은 먹지 못하고 기력이 회복이 안 됐었는데 이분이 이 DNA를 투여하고 나서는 굉장한 기력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수액 투여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광활색소 감소라든가 그 전신 회복 속도가 놀랍게 반전이 와서 회복된 게 있습니다. 사례 두 번째는 53세 남자 환자. 이분도 약 9년 정도 그 당뇨 박으려고 했고 인슐린을 2개 56단위로 투여가 있었습니다. 인슐린 시간 56단위 이렇게 40단위가 넘어서면은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증상이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백내장 유발되고 외적인 손발 전신 발 후근 이런 그 말고 신경력 증상을 보였고요. 신경 저하라든가 발 부전 증상 이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이 환자에게 DND를 투여한 후에 약 그 인슐린 투여가 3분의 1을 풀었고요. 그다음 말초 신경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시력 저하는 거의 그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 결과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당화혈색소 수치가 11.7에서 12주 만에 약 8.6까지 개선됩니다. 이 사례 3번을 보겠습니다. 사례 3번은 실은 앞에 계신 분이 아까 소개해 주신 분이요. 그 18년 전부터 그 당뇨를 진단받았고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해서 매일 30에서 35단위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귀가 잘 안 들고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스턴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발기부전, 경외성 망각증으로 레이저 치료를 했고요. 그다음 근력이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를 보였고 고혈압이나 다리 마비나 그다음 다리 냉감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DND를 투여하고 나서 이 마비 현상이 사라지고 냉기가 개선이 됐으며 근로 능력이 굉장히 호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 눈의 증상이 굉장히 좋아져서 안개 경위를 튼튼하다고 느끼고 시력이 호전이 되었고요. 시력 소리가 잘 들리게 되고 알기 기전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 혈압인 정상에서 상당히 좋게 됐고요. 현재는 인슐린 펌프를 많이 뺐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약 9주 만에 10.5에서 7.5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 대표 중에 세 케이스를 소개했는데요. 지금 당화혈색소의 의미가 굉장한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당뇨약을 초반에 어떻게 치료를 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것은 당뇨로 인한 흡연증 진행이 진행되어서 굉장히 환자분의 고통에 어떻게 상황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더할 수 있어서 흥분이 온다고 해서 당혹이나 흑혈증을 굉장히 막을 수 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혹이나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단추를 제공한다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뇨 환자에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그 당이 좋아진 케이스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잘 보면은 실은 오래된 병이어가지고 당뇨 발생 시점이 이렇게 근시로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이 좋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0년, 20년씩 이렇게 당뇨를 아시는 분들이 당할 수 있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실은 인사에서 보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트스를 가르치지만 DND가 당뇨 환자들에게 되게 새로운 어떤 사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원 원장님 실제 치료 사례를 발표합니다.